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사실 엄청 좋은 아침은 아니에요. 저희 이제 짐을 싸가지고 나왔고 오늘 욕지도로 넘어가는 날이에요.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와요. 그래서 혹시나 갈 수 있을까? 가지 못할까 싶어가지고 어저께 전화를 해서 물어봤는데 별다른 일이 없으면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못 가면 문자로 안내를 해준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고 지금 배 출발까지 40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택시를 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멀미약도 먹었습니다. 영도이가 항상 배멀미를 좀 심하게 하는 편이라서 오늘은 만발의 준비를 해서 멀미약도 미리 먹었고요. 일단 저희는 오늘부터 욕지도를 들어가는데 욕지도에서 하루 숙소만 예약을 했어요. 그리고 나오는 배편은 예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들어가서 상황을 보고 욕지도가 좋거나 괜찮으면 조금 더 며칠 머물 생각으로 가는 편도 배랑 1박의 숙소만 예약을 했거든요. 한번 가서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많이 와비. 그래서 원래 운동하셔야 되는데 슬리퍼 신었어요. 아무튼 지금 택시를 불러가지고 욕지도로 한번 안전하게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맞다. 아, 그래요? 나 살면서 이렇게 많이 내리는 비 맞아본 적 있어? 없지. 그치? 지금 역대급인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오, 가다니? 일단 정비를 좀 하자. 응. 와, 난 못 갈 거라 생각했는데 이런 비에도 간다니 진짜 대단한데? 지금 일기예보를 보니까 욕지도에서는 오후부터 해가 뜨더라고요. 그러면 또 다행이긴 한데 근데 여기 통영시는 뭐 다다음 주 월요일까지 비야. 네, 안녕히 계세요. 요금은 1인당 7,500원입니다 고마워. 저희 숙소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짠. 우리 친구는 맛집을 찾고 있고요. 저희 숙소는 이렇게 그냥 원룸형이에요. 그래도 주방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안에 화장실도 이렇게 있습니다. 되게 넓어요. 냉장고도 있고 뭐 있을 거 다 있어. 1박에 55,000원입니다 바다가 보이진 않아요. 그렇지만 10발짝만 나가면 바다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습니다. 됐어. 파도 없다 친구하고 바닷가를 가지 말고 그냥 멀리서 그 좋은 일 땡기지. 네네. 옛날에 바닷가에 가고 바다 시작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지. 조심해라고. 알겠지? 네. 우산 가져가야 될까? 우산 가져왔어요. 오, 짱이다 여보. 2시까지야? 욕지도까지 와서 무슨 중국 요리냐고 하시겠지만 여기가 욕지도의 탑티어 식당이라고 합니다. 아 맛있겠다. 중국 요리 안 먹은 지 진짜 오래됐어. 맛있겠다. 너무 맛있다. 이런 잡채밥은 처음 본다. 잡채가 엄청 기름지지 않다.
그리고 이 서비스 종류에도 새우랑 고등어랑 해산물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당장 먹는다. 이거는 짬뽕밥, 짜장밥 다 채워서 먹네. 안 느끼해. 양도 많아. 8,000원이야. 역시 파티에는 이유가 있었나? 내가 워낙 느끼한 맛에 길들여져가지고 약간 뭔가 신선한 느낌 있거든. 어른들이 지금 밥 먹고 나왔더니 또 귀가 이렇게 옵니다. 근데 맛있었어. 짬뽕이 만 원이고 잡채가 8,000원이었거든요. 근데 재료도 엄청 실하고 맛있었던 것 같은데. 나는 만족했어. 그치. 저희가 먹으면 좀 홍보가 괜찮은 것 같아, 유치도가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봤었거든요, 서로. 근데 아직 뭔지 며칠은 안 돼서 육지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런 식비들에 보면은 육지도가 월등하게 앞선다고 생각합니다. 맞다. 첫 일에 성공. 비 오니까 돌아와야 돼. 얼른 장 봐서 들어갑시다. 오, 좋은데! Good morning! 저희 지금 육지도 할면 바리스타 앞에 왔는데 아직 오픈을 안 했습니다. 할머니가 출근하실 때까지 여기 앉아서 어제 있었던 썰을 좀 풀어볼게요. 어저께 저희가 스시를 먹을까 고기를 먹을까 치킨을 먹을까를 고민하다가 결국 고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메인 상점들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쪽에 두 편에 있는 청춘 고깃집을 갔어요. 그래서 꽃삼겹을 먹으면서 소주를 한 병씩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마지막 손님이 된 거예요. 영업시간은 9시까지였는데 한 8시쯤 되니까 저희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장님 네 분이랑 어떻게 하다가 이제 좀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저희보다 조금 나이 많으시고 되게 젊으신 분들이더라고요. 심지어 와이프분은 저희보다 어리시고. 그래서 이 육지도에서 가야 할 곳이나 뭐 먹어야 될 거 뭐 이런저런 육지도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들을 좀 얻었습니다. 인스타 친구도 하고 저희가 육지도를 떠나기 전까지 시간이 맞으면 소주도 한잔 하기로 했어요. 어제 진짜 오랜만에 맥주를 한잔 먹었잖아. 그 한 잔이 되게 맛있더라. 맞아 맞아. 첫 잔에 딱 이게. 오늘의 계획은 육지도 할매 바리스타가 오픈하시면 오픈과 동시에 쫓아 들어가서 커피를 한잔 마실 생각이고요. 저희가 숙소를 하루밖에 예약을 안 하고 왔잖아요. 조금 더 육지도에 머물려고 해서 거기에 숙소를 좀 예약을 해보고 육지도도 버스 타고 한 바퀴 돌아보고 비가 안 온다면 그치? 비가 오면 여기 주민센터 2층에 헬스장이 있다고 해서 거기 한번 가보고 이렇게 저렇게 한번 또 지내보겠습니다. 오픈 시간 맞춰서 나와서 좀 기다렸는데 문이 안 열어가지고 다른 카페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바리스타 할머니가 오늘 늦잠 주무시나 봐요. 월요일이 져서 힘이 빠지셨나? 그러실 수도 있고. 일단 다른 카페로 가볼게요. 먹겠습니다. 사장님 드시려고 했는데 저희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건 뭐죠? 이건 날치. 나르는 이렇게. 아. 그리고 이거는 전갱이. 아침에 잡아오신 거래. 먹어볼게요. 요게 날치. 네. 말해 뭐 하겠습니까? 맛있어. 와, 여기서는 진짜 맨날 회를 먹어야겠네요. 햄버거 드세요. 네네. 음식을 뜨거운 거 장 많이 넣으면 달이 날 수 있어요. 아~ 차가운 거에서 드신 걸로. 차가운 거에서 드신 걸로.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기님. 날치는 좀 살이 바스라지고 전갱이는 단단해. 육회 같아. 어떤 느낌이 있냐면 저 신선합니다. 이 느낌이 확실히 있다. 날치랑 갈치랑 청국장이랑 잘 먹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아침을 먹고 집에 들어가서 부랴부랴 옷을 갈아입은 다음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육지도 구경을 좀 해보려고 해요. 어저께 하루 종일 비가 와가지고 하나도 못 돌아다녔거든요. 출렁다리랑 육지도를 한 바퀴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육지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려볼게요. 육지도는 대한민국에서 36번째로 큰 섬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쪽에 수산물 자원이 엄청 풍부하대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 사람들이 여기로 와가지고 또 수탈을 엄청 많이 해갔다고 해요. 인구는 지금은 한 약 2,000명 정도 되고요. 옛날에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와서 살았을 때는 15,000명까지도 살았다고 해요. 그만큼 여기가 탐나는 동네였겠죠? 그리고 일주도로가 되게 잘 되어 있대요. 일본 사람들이 요것저것 이렇게 잘 옮기려면 또 이제 길을 잘 만들어야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 영향도 있어서 어쨌든 일주도로가 섬들 중에서는 뭐 거의 손에 꼽힐 정도로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거를 제가 실제로 눈으로 한번 확인하러 가려고 나왔어요. 걸어 다니는 데는 좀 무리가 있고 마을버스가 있기는 한데 여기 여객선 터미널을 중심으로 섬 전체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버스가 있다고 해요. 근데 그거 타면은 어디서 내렸다가 다시 타고 하는데 이제 시간을 맞추는 게 좀 쉽지 않으니까 오늘은 ATV를 빌려서 한 바퀴 돌아보고 괜찮으면 내일 또 버스를 한번 타보고 할 생각입니다. 다행히 비가 그쳐가지고 요럴 때 빨빨거리고 돌아다녀야 돼.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ATV 대여할 수 있나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안 됩니다. 이러시는데? 네이버 지도에 육지도 카트 대여해주는 곳이 두 곳이 나오는데 한 곳은 아까 전화했는데 안 빌려주신다고 하고요. 한 곳은 전화가 안 돼서 직접 갔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걸어가야 될 것 같아. 여기는 지금 육지도 주민센터 앞이고요. 여기서 제1출렁다리 입구까지는 1.8km,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장바구니를 이렇게 맸습니다. 걸어가 볼게요. 주민센터에서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걸어가려던 찰나에 어저께 고기 먹었던 고깃집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빌릴 수가 없다 막 이런 얘기 했더니 저쪽 앞에 길가 쪽에 또 있대요. 하나 더. 역시 현지인. 무조건 현지인 찬스를 써야 돼, 그치? 그래서 지금 절망이 희망으로 바뀐 순간이었고요. 일단 또 앞에 가봐서 이 희망이 끝까지 이어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또 딱 여기서 만나냐? 신기하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혹시 지금 카트 대여할 수 있나요? 네. 오, 예스. 왠지 될 것 같아. 들어오세요, 갈비야. 갈비. 뭐 사실 사륜 사신다고? 사륜 뭐뭐 있어요? 뭐뭐 있어요? 사륜하고 이륜하고 저기 있어요. 사륜? 사륜 그래. 어. 네. 이륜은 탈 줄 알아야 되고. 아, 그렇죠. 뭐 못하면, 사륜 사륜. 어, 못하면 안 돼. 사륜. 세상에. 갈비 밥 주더라. 안 됐어. 혹시나 타보고 운전이 그 불편하거나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게 오토바이들은 안 되는 보험이 많기 때문에 타보시고 불편하시면 안 하셔도 돼요. 아니면 승용차 빌려드려도 되고. 승용차는 아. 어떻게 돼요? 사륜 같은 경우는 1시간 30분에 25,000원. 승용차 2시간에 5만 원 받거든? 네, 차로 할게요. 이상하게 차를 빌리게 됐네. 내가 말하는 대로 됐어. 이제 차를 타고 육지도를 한 바퀴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계속 차 빌렸으면 좋겠다, 차 빌리고 싶다 했는데 결국 말이 또 씨가 됐어요. 안전운전 부탁드리고요. 네, 네. 또 여기가 한국이어서 네. 운전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네네. 그렇지만 조심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양식장이라니. 저희는 이런 거 처음 봅니다. 저희는 서울 촌놈들이어가지고 이런 거 아예 처음 봐. 여기 참단항어 양식장입니다. 사실 여기에 보시면 지금 이렇게 양식장들이 많거든요. 근데 어떤 게 참단항어 양식장인지는 정확히 몰라요. 지도에 나와 있기로는 되게 여러 가지 나와 있고, 그 욕지도 지도상에 국내 최초 참단항어 양식장이라고 딱 써 있는 데는 요거라고 생각하거든. 3천 마리가 튀어 올라왔으면 좋겠네. 이게 멀리서 보면 잘 모르는데 실제로 보면 진짜 큽니다. 날이 흐리고 비가 왔어서 파도가 세가지고 그게 좀 아쉽지. 울릉도 바다랑 욕지도 바다를 내가 비교 한번 해보려고 했단 말이지, 물안경 쓰고 들어가서. 근데 지금 제가 아까 딱 발을 담갔을 때 불순물들이 많았어요. 깨끗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비가 와가지고 바다가 뒤집어졌죠. 이렇게 된 것 같아. 비가 안 오는 것만으로도 진짜. 맞아. 뭐 내일도 있고 해수욕장은 모레도 있고 하니까. 이제 저쪽을 향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내려갈 때는 무릎을 구부리고 내려가셔야 됩니다. 이렇게요. 저처럼요. 배에 힘을 주신 다음에 무릎을 구부리세요. 요게 펠리칸 바위래. 근데 저는 어떤 게 펠리칸을 닮은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안개가 없었으면 더 멋있었겠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엄청난 게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그냥 일주도로를 돌아다니는 것과 비슷한 풍경인 것 같아요. 우와 짱이야, 와 대단해, 막 이렇진 않은 것 같아요. 이거 너무 많이 먹는 게 아닐까? 네, 이거 어떡하냐? 조금 기다려볼까? 근데 사실 이렇게나 저렇게나 비를 맞는 건 매한가지라서. 그치? 어떻게 그냥 갈까? 안 그칠 것 같지? 그래 가보자고요. 미쳤어 미쳤어. 오늘은 욕지도에서 새로운 숙소에 가는 날이거든요. 큰맘먹고 예약을 했는데 지금 비가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가 좋은 이유가 좀 언덕배기에 있어서 욕지도가 한눈에 보여가지고 좋다고 추천해주셨는데 지금 거기까지 걸어서 올라가야 돼. 비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오지 말라고 하셨는데. 여기로 오지 말라고 하셨는데 길을 몰라서 일단 왔거든요. 와 엄청 언덕이야. 괜찮아? 어. 여기 너무 가팔라서 오지 말라 하셨나? 그랬을 수도 있지. 차라리 그거면 다행인데. 맞아. 이렇게 올라갔는데 뭐가 막혀 있거나 이러면 안 되는데. 땅이 이렇게 파고 있네. 사장님은 이제서야 올라오는 길 지도를 보내주셨어. 다 왔는데. 아, 다 왔다 그래도. 저희는 무사히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비를 너무 많이 맞아서 짝꿍을 씻고 있고요. 비가 진짜 엄청 옵니다. 카메라에 잘 담길지 모르겠는데 거의 물을 들이붓는 수준의 비가 오고 있어요. 바람도 엄청 불고 숙소에 갇힌 것 같아요. 나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큰일 났습니다. 오늘 저희의 숙소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뷰가 좋죠? 여기는 욕지별장이라는 곳입니다. 컨테이너 안에 원룸형으로 되어 있고요. 침대, TV, 좋은 건 요 테이블이 있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필요한 것들은 다 갖춰져 있어요. 가장 좋은 건 아마 여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비가 또 그쳤어요. 아직 안개가 자욱하게 껴있는데 저기 넘어가 바다예요. 여기는 저희 그저께 갔었던 청춘고깃집 사장님께서 추천해주신 숙소입니다. 여기가 뷰도 좋고 엄청 깔끔하다고 해서 저희도 예약을 했습니다. 뭐해? 고양이 진짜 많아. 어 진짜? 너도 가봐야지.
우와. 이 새끼. 완전 새끼. 진짜다. 으, 악갱이, 악갱이. 쟤 너무 너무 귀여워. 쟤 나한테 올 건가 봐. 야, 너 나한테 올 거야? 우와. 나비야. 짜장이. 저 궁금해. 어떡해. 벌써 끝났나요? 좋다. 진짜 극단적이네. 어저께 일주도로 돌아갈 때는 너무 더웠는데. 저희 지금부터 낮술하기로 했어요. 저희가 그저께 갔었던 고깃집 사장님이랑 좀 친해졌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사장님께서 낚시하신 무늬오징어랑 문어 이런 걸로 물회를 만들어주셔가지고 같이 한잔을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좀 친해졌어요. 마음이 잘 맞는 거야.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옮긴 숙소에서 이렇게 뷰를 바라보면서 또 낮에 간단하게 한잔하면 어떻겠냐 막 이런 얘기가 나와서 너무 좋다고 놀러오세요 했거든요. 마침 오늘이 또 사장님네 쉬시는 날이어가지고 놀러온다고 하십니다. 오늘 어차피 비가 진짜 너무 많이 와요. 비도 빈데 바람도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어디를 돌아다닐 수가 없어서 그냥 오늘은 소소하게 친구 만들기의 컨셉으로 저희 숙소에서 같이 이것저것 한잔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욕지도가 참다랑어 양식장으로 또 유명하잖아요. 여기 욕지도 밑에 참치집이 두 군데가 있어요. 저희가 또 추천받은 한 곳에 전화를 드려서 참치 사시미를 포장 주문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이 아까 보셨겠지만 엄청 언덕을 올라왔어요. 근데 저희가 또 차가 없어서 내려가는 게 마땅치가 않아가지고 그냥 거기 가만히 있으시라고 본인들이 알아서 다 챙겨다 주시겠다 해서 정말 황제처럼 저 황제 아니냐 황제? 황제처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뷰를 안주 삼아서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 맛있다. 음료수 같지? 음료수 같아. 음료수 같죠? 네. 직전주. 원래는 참기름 소금에 찍어 먹는 게 제일 좋거든요. 진짜 이게 그냥 아사비만 살짝 해가지고 여기다 찍어 드시는 게 제일 맛있어요. 같이 드세요. 아, 나 드세요. 어떻게 내 먹을게요. 드세요. 어우, 맛있다. 맨날 참치 먹으면 약간 냉동 덜 녹은 거. 아이스크림 느낌 있잖아. 네, 그런 거 먹다가 막으로 맛있다. 맛있죠. 다르긴 달라요. 괜히 산지 하는 게 아닌 거 같아요.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아니 왜냐면 이거 드셨는데 기름기가 많이 있으셔가지고 이거 뭐 먹고 싶은데? 치킨이잖아요. 치킨이지. 와이프가 튀김을 좋아해요. 그러면 저희가 시키는 게 계산은 저희가 할게요. 아니요 저희가 할게요. 저희가 하고 싶어요. 추천해 주시는 대로. 여기 국물 떡볶이 맛있게 좋아요. 나 진짜 다 좋아요. 진짜 다 좋아요. 저도 좋아요. 갑자기 생각 좋아할 수 있어요. 노력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미 좋아하잖아. 자기 어제 너무 재밌었다고. 자기는 어제 너무 더 놀고 싶었대요. 아 진짜. 와이프가 조금 약간 이제 그만해. 저희는 그러면 한 명이라도 그럼 가기로 했거든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저는 어제 제가 그거를 캐치를 그냥 전 여기까지 해서 캐치를 하고 나서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잖아요. 같이 자고. 근데 너무 좋아. 오바해서 먹고 서로에게 실수할 수도 있고. 맞아. 처음이니까. 맞아. 언니 드시고 싶어. 아니요 소금구이 먹어. 아 싫어. 너 먹고 싶어. 네. 소금구이 갈까? 그래. 소금구이랑 국물 떡볶이 갈까? 너무 많나? 많아. 아, 알았어. 안 많아? 이게 소금구이가 작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소금구이랑 국물 떡볶이 두 개 먹어. 아니 국물 떡볶이가 맛있으시네. 맛있대. 이번에 떡볶이 맛있어요. 좋아요. 이게 이게 또 아쉽 좀 그런 게 제가 할까요? 저는 배달을 시켜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이것도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치. 다 형님들이랑 다 50대 형님들이랑 우리가 할게요. 그냥 우리가 손님인 척. 근데 오면 또 티가 나긴 할 텐데. 그럼 숨 쉬시면 되죠. 전화 걸렸다. 여보세요. 전화 하려다가 형님 좀 그 배달 좀 시키려고 했는데 좀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와, 나 와, 닦아주실 필요가 전혀 없는데. 그러니까. 와, 진짜 소름 돋았다. 진짜. 이게 원래 현지인의 힘이에요. 너무 좋죠. 이런 행복감이 있어요. 말도 안 돼. 너무 감사해요, 감사한 곡을 받는 느낌. 이게 진짜,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죄송한 마음도 있어. 아니요, 죄송한 거보다는 그냥 이런 게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챙겨준다는 거. 너무 감사하죠. 네, 저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아, 이런 곡을 내가 또 어디서 노려. 아이고! 왜 결제하셨어요? 아, 내가 잘한다 그랬잖아. 아, 이거. 근데 노래 많이 시켰어. 잘 먹겠습니다, 사모님. 고마워요. 잘 먹게 놀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니, 야무지게를 시키고 나가셨을 때. 저희 되게 좋아할 건데, 걔가 나서. 야, 이거야. 이렇게 했는데. 하지만, 나는 사람이 있었다. 진짜 나는 사람이 있었다. 깜짝 놀랐어. 너무 재밌다. 감동적이야. 정이라는 점을 다 느끼고. 심지어 와. 예약은 하루 치환하고 왔는데 지금 3일째거든요. 맞아. 저희 여기 하루만 맞아. 있다가 생각했으니까. 아,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아니에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인연이고 제가 영덕씨 덕분에 많은 생각을 조금 안 그래도 작품이랑 많은데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돼서 힐링, 그러니까 진짜 저 진짜 정화되는 느낌? 진짜로 아, 너무 감사하죠. 도움이 되면 정말 감사하죠. 비파주 육지도를 떠나려니 비가 그치고 날이 개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신가요? 네, 네. 이따 갑니다. 네. 너무 감사해요. 아이고. 생명자까지 와서 태워줄 건데. 아니에요. 걸어가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네네. 네네. 다음에 또 놀러 올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직 뭐 해가 완전히 뜬 건 아니지만. 이렇게 다 보인다는 게 어디야? 엄청 습하지도 않고. 저희는 이제 육지도에서의 3박 4일 여정을 마치고 이제 육지로 돌아가려고 해요. 일단 지금 내려가서 어제 포장해서 먹었던 참치 사시미집에 가서 오늘은 초밥을 먹을 거예요. 런치 세트를 먹고 새롭게 만들어진 인연들에게 작별 인사를 고하고 배를 타고 나갈 건데 갑자기 또 숲 틀리면 있을 수도 있고 해가 엄청 갑자기 확 뜨면 있을 확률도 높죠. 맞아. 그럴 수도 있지만 일단은 계획은 그렇게 하고 다시 통영 시내 육지로 돌아가는 게 오늘의 여정이고요. 당일에 배는 인터넷으로 살 수 없어서 현장에서만 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내려가서 표 사고 밥 먹고 내려가 볼게요. 네, 얼른 참치 먹으러 갑시다. 네. 그렇지만 얼른 갈 순 없어요. 미끄럽기 때문에 천천히 가야 돼. 초밥 먹자. 사장님 지금 돼요? 12시 이후? 네 알겠습니다. 12시 이후에 된대. 그때까지 예약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1시 반 배니까 사실 먹을 수는 있는데 카페를 가 있어? 운 좋게 들어왔습니다. 여기 지금 손님이 몇 분 다녀가셨는데 여기 오시려면 웬만하면 미리 예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약 손님이 많아서 그냥 워킹 손님들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몸이 좋았다. 사실 우리도 한 시간 기다린 거죠. 그치? 참치 무조림이라고 합니다. 참치 잡고 나서 모양이 안 좋거나 하면 이렇게 좋은 맛이 나요. 맛있다. 본조림 참치보다 식감이 더 딴딴해. 맛있어. 맛있어. 고등어 조림이라고 다르네. 완전 달라, 완전 달라. 이제 참치 뼈야. 그런 것 같다. 고기 뼈 같아. 그러네. 식참죽을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다. 잘하네. 입맛이 파악도까지.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먼저 먹어도 되나요? 네, 드세요, 드세요. 맛있지? 와,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와서 먹으니까 더 맛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 뭐냐면 뭐부터 드시면 좋아요 이런 설명이 있었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했어. 입에서 녹아녹아. 와, 진짜 맛있다. 근데 어제도 얘기했던 건데 생참치니까 진짜 녹아서 없어져. 이게 지금 1인분에 2만원? 15,000원. 15,000원이란 말이야. 15,000원인데 퀄리티가 이렇게 좋다고. 이것 때문이라도 육지도 얼마나 가. 당일치기로라도. 내가 저 소중한 참치새 초밥을 두 개나 줬다. 이거는 참치 타닥기. 말해 뭐해, 그지? 진짜. 왜 내가 먹어보라고 했는지 알겠지? 진짜 맛있어. 소스가 진짜 맛있다. 소스가 겉에 토치젤에서 나는 새우가 익었다고 생각했는데 안 익었어. 생새우네. 약간 치즈 같은 소스가 있는데 또 단 소스가 또 위에 있어. 대맛있다 진짜. 취사하시고 다시 먹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아, 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었습니다. 정말 잘 먹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 근데 진짜 가성비 끝장난다. 끝장난다. 그치? 진짜 맛있었어. 이렇게 팔아서 남으시려나? 너무 맛있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진짜? 너 이제 섞어 먹어가지고. 아, 맞아. 오늘 서울 나가세요? 네, 1시 반에. 또 나가려니까는 또 날이 맑아가지고 살짝 고민했는데. 9월 달에 다시 올게요. 네. 9월에 올게요. 너무 좋았어요. 9월 달에 올게요. 아. 정말 반갑습니다. 선생님. 너무 좋았어요. 즐거운 여행이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여행이세요. 네. 저쪽으로 가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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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들어가세요. 지금 빠른 게 2시 15분이에요? 올 때는 통영항에서 탔어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지금 버스표를 발권을 했고요. 시간을 조금 잘... 저희는 지금 배표를 발권했고요. 시간이 조금 남아서 욕지도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욕지도는 참 이상한 섬이었어요.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먹는데 사장님이랑 친해져서 다음날 바로 사장님한테 연락이 와서 우레를 차려주시고 또 계속 막 뭘 내어주시고 술도 주시고 해가지고 그렇게 엄청 친해지면서 사장님이 저희한테 펜션을 하나 소개시켜주셨거든요. 소개시켜주신 펜션 사장님과 고깃집 사장님도 아시는 분이야. 저희랑 같이 낮술을 하게 됐어요. 1차로 참치랑 뭐 이런 걸 먹고 이제 조금 부족해서 2차로 치킨집에 전화를 해서 치킨을 주문을 했어요. 근데 저희랑 같이 놀고 계시던 사장님이 계속 저희 돈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대접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몰래 치킨집에 전화를 해서 제가 계좌이체 할 건데 저한테 계좌번호 좀 보내주세요. 제가 결제할게요 이러고 계좌번호 왔어요. 그래서 이제 돈을 입금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치킨집에서 사장님이 결제를 했다고 돈을 보내지 말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 이 사이에 어떻게 결제를 했지 하고 너무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어. 치킨집에서 배달이 왔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펜션 사장님이 결제를 해주신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진짜 어이없죠. 그래서 와 이게 무슨 일이냐. 진짜 뛰는 놈이 나는 놈 있다 막 이러면서 막 너무 어이없지만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막 또 놀고 있다가 불이 붙었어.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치킨집에 주문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3차가 된 거지. 배달 오신 사장님이 또 아시는 분이야. 동네가 작다 보니까는 다 서로서로 다 아셔가지고 또 아시는 분이셔서 그럼 들어오세요 한잔하세요 했는데 들어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술을 먹게 됐어. 근데 이제 술이 부족하잖아요. 사람이 더 왔으니까. 그치. 근데 네. 마침 또 마지막에 오신 치킨집 사장님이 저희가 묵고 있는 펜션의 바로 윗집이 집인 거예요.
사장님께서 집에 가셔가지고 비파주랑 한산소곡주랑 막 이런 거랑 또 막 순댓국 뭐 이런 걸 바리바리 또 싸들고 오셨어. 그래가지고 신나게 놀았습니다. 와, 근데 너무 신기한 거야. 완전 타지 사람이고 그냥 여행 온 건데 또 이렇게 막 대접해주고 막 친구 되고 이런 게 너무 이상한 섬이었어요. 너무너무 이상했어. 너무,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좋은 의미로. 너무 좋았어. 왜냐면 사실 관광객이 얼마나 많이 왔다 가겠어요. 그치. 그 중에 저희가 하나인데. 맞아. 이렇게 인연이 됐다는 게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아, 너무, 너무 좋았어. 너무너무. 진짜 이거는 일부러 하려고 하면 할 수 없는 경험이잖아요. 그치. 그치. 이게 어떡하다 뭔가 이렇게 딱딱딱딱 타이밍이 맞아 떨어진 게 진짜 너무 너무 신선하고 너무 재밌고 신기하고 엄청 복합적인 감정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목이 메이네. 1박 2일을 계획하고 왔지만 3박 4일 동안 정말 잘 대접받고 잘 즐기고 비록 비가 와서 욕지도 섬을 많이 즐기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그 대신 욕지도 사람에 대한 거를 정말 많이 느끼고 정을 느끼고 이렇게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저희는 이제 배 타고 안전하게 다시 통영으로 나가서 또 재밌는 여행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욕지도는 정말 이상한 섬이다. 그럼 오늘도 저희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에 만나요. 만나요. 안녕.